당시 조선인에게 세계의 중심은 북경이었다. 조선 지식인들이 견문을 넓히고 세계와 호흡하는 선진 문물의 통로라 여겼던 곳이다. 청나라 황제를 만나러 오는 사신길. 그것은 닫힌 세상에서 열린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생각도 청나라 사신길을 통해 들어온다. 박지원은 그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다. 열하에서 북경으로 들어오자마자 박지원이 찾은 곳은 당시 남당으로 불렸던 천주교 회당이다. 남당은 서양 문화와 접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건물 구조는 물론 실내 장식들도 조선인들에게는 경이로운 충격이었다. 예, 이곳에 오면서 그리고 이 천주교회당인 남당은 포교의 산실이자 서양 문화 전파의 요람이었다. 또 서양화의 사실적 기법, 원근감이 살아있는 기법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화재로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천장과 벽면에 그려진 정교하고 사실적인 성화는 박지원을 비롯한 조선 사신들에겐 낯선 충격이었다. 천장을 바라본 즉 수많은 어린애들이 오색 구름 속에서 뛰노는데 허공에 주렁주렁 매달려 살결은 만지면 따뜻할 듯하고 팔목이며 종아리는 살이 포동포동 쪘다. 천문 관측을 하는 관상대는 조선의 실학파 학자들이 제일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이다. 정교함을 자랑하는 천체 관측 기기 등 당시 서양 과학 기술과 문명의 보고가 바로 북경의 천문대였기 때문이다. 당시 관상대 책임자는 서양 선교사들이 주로 맡았다. 선교사들은 서양 종교뿐 아니라 서양 과학기술 전파자들이었다. 호기심 많은 박지원 역시 관상대를 찾아간다. 여기저기 관측기계들을 놓아두었는데 이 기계들의 이름을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만든 모양들도 모두 이상하여 사람의 눈과 정신을 얼떨떨하게 하였다. 자리를 지키는 자가 막아 올라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북경에 온 조선 사신들이 반드시 들린 곳, 유리창이다. 북경 천안문 광장 일대 번화한 시장거리가 바로 유리창인데 박지원이 찾았을 때만 해도 서적과 골동품, 지필묵 등을 파는 가게들이 무려 27만 칸이나 늘어서 있었다고 한다. 당시 세계의 지식이 흘러들어오고 다시 뻗어나가는 곳이 바로 유리창이었다. 유리창은 천하의 지혜가 모이는 곳이었다. 진귀한 서적들은 북경의 유리창을 통해 조선에 들어왔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유리창에서 학문을 교류했다. 유리창은 조선의 지식 창고였다. 청나라 선진 문물에 먼저 눈뜬 실학파들을 통해 서양의 과학기술과 문물도 조선에 들어오게 된다. 청의 황제를 만나기 위해 박지원이 걸었던 사천리길. 그것은 선진 문화로 나아가는 통로였다. 열하 일기는 급변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어떻게 현실을 직시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이정표, 문명의 보고서다.